자, 캠프. 간단한데? 빈성을 되찾자. 프리오닐, 마리아, 카이.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거대 전함도 파괴한 모양이군요. 감사의 마음을 어찌 전해야 할지. 라고 하는데, 거대 전함 파괴한 지 꽤 됐는데, 이 녀석이 바뀐 지 좀 됐으니까, 그 사실을 이제서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그리고, 어디 보자. 뭐, 없겠죠? 묻기. 들장미? 아하, 암고. 안심하세요. 난 진짜입니다. 어머, 왜 얼굴을 붉히시죠? 일단 이게 단 것 같고. 그대들은 반란군의 주력이 되어 싸워줬으면 해. 우리가 적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 핀성의 사령관을 쓰러뜨리게. 어허, 우리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령관을 쓰러뜨려라 라고 합니다. 뭐 상자 같은 거 없어? 보급품 없네. 에헤이, 보급품이 없어요. 자, 뭐 성으로 한번 가보죠. 가면 뒤따라 올라나? 자, 핀성. 어? 적지에 튀어들려면 내 힘도 필요할걸? 라고 4인 파티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혼자 와있네. 자, 그리고 아이템은, 야, 27개? 너무 많은데? 어디보자. 일단 1층에 3개. 자, 문제는 이 장소에 아까 말한 그 마법서 노가다터가 있댔는데 그거를 찾는 게 문제네. 자, 홀리 계속 올리고, 홀리 S나 그렇게 두 개의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깨고 나면 인카운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보물상자를 챙겨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물상자 무시하고 그냥 길을 찾아지면은 찾아지는 대로 그대로 가죠. 그렇다 또 그냥 본 거를 그냥 가지 말고. 천일. 네, 가이가 제대로 된 무기를 껴서 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해당 무기에 숙련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무기 자체가 별로면은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대로 된 걸 껴서 좀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리오닐도 고대 검을 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뭐야, 연출이. 이건 뭐 개별과 전체 차이인가 아니면은 뭐 레벨이 올라서 달라진 건가 모르겠네. 레벨이다? 오. 나름 신경 썼네. 이러면 약간 플레이어도 좀 보고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플레이어가 제일 화려할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싶네요. 뒤로 갓. 자, 윙소드인데 지금 고대검이, 아, 아직은 안 되나 봅니다. 한참 더 필요한가 봐요. 지금 그 칼 숙련도가 10인데 영시원 찾네요. 스펙터. 자, 어차피 노가다를 3층에서 해야 되니까 잠깐 끄고 3층 가서 키죠. 얘네만 후딱 물리로 잡고 3층 가서 키겠습니다. 2층이고, 상자는 일단 그냥 갈게요. 인카운트를 껐으니까. 이런 상태로 먹어버리면 약간 꼼수 같은 느낌이라. 근데 3층이 약간 중간 계층이네요? 저기서 노가다를 해야 돼? 좀 좁은데? 여기서 한다고? 어디보자. 저 옆쪽, 저런 데를 가려면은 아마 가운데에서 옆으로 빠져서 나오는 데 같죠? 아, 키메라.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키메라가 나왔구요. 그쵸? 좀 더 가도 되겠지? 오,
나름 화려하다. 이런 거 신경 쓴 건 좋네요. 약간 질리지 않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맛이 있어야 할 맛이 나지. 홀리? 화려해. 한 6렙 때쯤 바뀌는 건가? 따다다다단. 자, 조금 더 올라와 보겠습니다. 여기가 왕자 같은 데라서 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일단 그냥 무시할 수 있어 보이니까 그냥 가볼게요. 아 맞다, 인카운트 꺼야 되는데. 잠시 인카운트 끄고, 인카운트는 진짜 오지게 할 테니까 옆으로 가는 길 찾아서. 근데 뭐야, 다른 길이 있었나? 여기가 끝이네? 여기서 옆으로 빠진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구나. 여기서 올라가는 거구나. 애초에 잘못 들었네. 약간 상자를 안 먹고 중앙 쪽으로 쭉 갔는데, 상자를 챙겨가면서 가는 루트 쪽에 그 노가다 터가 같이 있나 보네. 요렇게 가서, 근데 꼭 그렇진 않네요. 예, 요런 느낌. 오케이, 키고 가봅시다. 어우, 좁다. 아이고야, 또 니네야. 아까 법사 노가다 할 때 지겹게 나오던 그놈들이 또 나오네. 일단 도주. 자, 겸사겸사 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넓어? 또 키메라야. 아유, 거기다 몬스터 선제. 이 도주를 할 때도 맞은 게 청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손해. 거울. 짱돌 없나요, 짱돌? 이런 건 미리 깨놔야 되는데. 이 RPG 게임에 이렇게 거대한 거울이 있으면은 저 안에서 이제 우리의 도플갱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차원이 이동되거나 그럴 텐데, 저런 건 다 미리 깨놔야 되는데. 아, 근데 더럽게 안 나와. 자, 아까 노가다를 노릴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목록도 비슷하고 안 나오고 굉장히 안 뜨네요, 전. 드디어 나왔다. 서전트랑 캡틴이랑 같이 나오네. 오케이. 일단 법사를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법사를 다 물리로 패서 딱딱딱 잡고, 그 다음에 썬더. 처음 봤네요. 얘네들은 그 매지션이랑 다르게 HP가 낮지 않네요. 한 최소 200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 파이어 11. 이야, 근데 안 아파. 그래도 높긴 하네. 마법 고수네. 홀리 블리자드. 아니야, 가인 이제 물리해. 물리 마법 같은 거 쓰지 말고 캡틴 치는 걸로, 서전트보다는. 위자드가 540. 어우, 엄청 높네. 거의 뭐 법사 아니네. 어우, 야, 드레인 전체. 이러면은 뭐 다 찰나나? 생각보다 별로 못 빠네요. 자, 홀리 같이 올리고, 경타, 썬더, 반복. 홀리 한 10몇 되면 한 번 더 바뀔라나? 아이고, 죽진 않았다. 죽을 뻔? 자, 지금 쓰는 스킬이나 마법들이 뭐 좋은 것들은 아닌데, 약간 레벨업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홀리 같은 거. 레일라 썬더?
아, 그리고 이 수준이 돼도 무기는 안 오르네요. 한동안 10에서 계속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HP가 1000이 넘어갔고요. 마방도 올라갔고. 오케이. 데스에서. 자, 아이템을 하나 얻었네요. 데스에서 상대를 직사시킨다 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워낙 써야 되는 마법이 많으니까 레일라를 줄까 하는데 레일라는 또 이제 빠질 테니까 결국 프리오닐 가인데, 이런 애들은 저런 걸 쓸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 애매하네. 일단 갖고 있다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쓰기엔 좀. 됐고. 자, 오른쪽 방. 빰빰빰빰빰빰빰. 이제 원년 멤버 3인방은 다들 무력이 출중한 그런 마법사들이 되었습니다. 레일라 검 레벨. 데스에, 아 뭐야, 그냥 나오잖아. 브레이크에서, 토드에서. 브레이크는 뭐지? 뭐 방어 깨는 건가? 아, 석화. 근데 석화가 브레이크니까 좀 뭔가 이상하네. 석화시킨 다음에 깨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 토드는 뭐 개구리고. 오케이. 빰빰빰빰빰빰빰. 아니야, 홀리 써, 홀리. 꾸준히 홀리. 헤이스트, 아스필, 아스필 플레이어. 그러게요. 예, 좀 많다고 들었는데 딱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마법들도 딱 걔네들이니까 그건 최소 얻어야겠습니다. 헤이스트, 아스필, 플레이어. 특히나 플레이어, 그리고 아스필. 저는 위자드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소서러도 필요한데 위자드. 홀리 좋은 마법인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아, 저 방에서 많이 나온대요 여기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직은 홀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육소서 좋은데요? 이런 걸 잡아야겠네. 근데 얘네가 540이랬지? 뭘 해야 빨리 잡을 수 있나? 대존 쓸까? 이런 거 법사한테 걸리나? 마방. 실패. 이 정도면 책 한 두 개 나오겠는데요. 컴퓨 6자리네. 등급 보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는 거 하나 써보죠. 어디 보자. 뭘 써볼까? 클라우다를 한번 저는 써볼게요. 클라우다에서 몇 자리 있을까요? 8이네요. 8. 뭔가 그 중간 단계 연출을 빨리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쓸 수도 있겠네요. 처음 배우면 이제 1단계 연출밖에 못 보니까 빨리 다음 걸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상태를 안 죽고 잡힌다면은 딱 골고루 맞으면서 피도 올리면서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 때리는구나. 딱 좋다. 다 같이 많이 얻어 맞았고, 잘 잡았고, CL 레벨 상승, 오케이. 헤이스트 드레인 오라 이렇게 나왔는데, 잘 나왔네요. 예. 잘 나왔고요. 아, 하긴 전체로 썼으니까 맞네 맞네. 개별은 다를지 한번 나중에 봐야겠습니다. 이 멤버 중에서 KR이 제일 낮은 게 뭐야? 다 이제 6이네. 똑같네. 그러면 6자리 그냥 쓰고. 마법책 장비를, 마법책을 장비로 할 수 있는 버그가 있다? 아, 그래요?
자, 드레인 아까 그 친구가 쓰던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헤이스트인데 마리아는 버프 걸게 워낙 많아서 가이한테 줄게요 저는. 근데 이러면 가이가 딜이 좋아져서 저걸 올릴 시간이 없는데 결국에는 숙제 노가다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좀 노가다가 많은 게임이라서 작업 많이 해야 그래야 저런 걸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 될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체인지. 근데 240에 100이네. 별로 안 높네 저 친구들. 저렇게 시작과 동시에 체인지는 오히려 이득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약한 몬스터네요. 자, 프리오닐의 KR이 7이 되었습니다. 에헤이. 위저드를 달라. 자, 위저드한테 플레어를 받아야죠, 플레어. 아하. 위저드가 잘 안 나오나봐요. 아까 그 대량으로 서커스 나왔을 때도 한 마리밖에 없었고 소서럭. 야, 8소석 이건 뭐 다 얻었는데 혹시라도 쓸만한 못 얻은 게 있으면 얘네한테 얻을 수 있긴 하겠어요.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나도 안 걸리네. 자, 이것도 뭐 다같이 적당히 피 빼면서 아마 잘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리자드 8, 파이어 8. 이렇게 중급 연출을 보는 맛이 있네. 와, 헤이스트 6. 대존? 어우, 두 마리 좋아요. 두 마리 정도면 훌륭하다. 잘 썼네. 자, 쉘은 뭐 한번 써서 쓸 필요 없지만 그냥 반복하면서 노가다 하나 살짝 도와주겠습니다. 또 걸렸다. 한 마리. 잘 될 땐 또 잘 된단 말이지. 평소엔 징그럽게 안 되면서. 자, 대존이 하나 올랐습니다. 5레벨. 대존 같은 것도 혹시 연출 바뀔라나? 오라, 헤이스트, 데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서큐스 나왔는데 요번에도 한 마리. 이 구성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건가 설마? 어쨌든 아까랑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나왔구요. 대존 5레벨. 이거는 쉘 안 써도 되겠지. 그냥 썬더. 한 마리. 뭔가 좀 아쉽네. 이렇게 해서 일단 위자드를 잡았고요. 위자드가 피가 500인 만큼, 정확히는 540이었나 그런 만큼 아마 제일 세겠죠, 법사들 중에서. 그래서 조심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여유 있을 땐 홀리를 좀 올려야죠. 홀리 7렙으로. 이대로 반복. 홀리 6. 저 정도면 이제 개별적으로 쓴다 치면은 한 200 정도 뜰 것 같네요. 아니다, 200까지 안 뜰라나? 한 150? 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가이 레일라가 상태 안 좋은데 이 상태로 깨야, 그래야 피가 많이 오릅니다. 야, 골고루 잘 달았다. 딱 좋다. 자, 홀리가 올랐구요. 아쉽게도 HP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네요. 대존, 데스가 나왔는데 아하, 위자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슬슬 다시 마리아의 케어를 좀 몇 번 쓰고 한 요정도 쓰고. 네, 저의 플레어랑 아스피리. 그러니까 레일라 무기 최신화 안 해놨지 참.
그러고 보니까 얘는 뻗겼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은 머리 장식을 하나 더 갖고 오나 보다. 괜찮은데? 자, 활 빼고. 이 친구 뭘 낄까? 그냥 맨손 할까? 얘도 약간 법사 느낌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장갑 빼고, 나이트 갑옷. 이것도 옷 같은 걸 바꾸고, 그냥 일반 옷. 그리고, 무기를 아예 안 끼긴 좀 그렇고, 지팡이를 끼겠습니다. 마법 지팡이. 요렇게로 할게요, 전. 아, 근데 검 수련이 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조금 아쉽네. 이런 거 낄까? 이런 거 끼면 이제 회피가 확 올라가는데, 명회. 생긴 게 딱 이 느낌이 잘 어울리긴 해요. 맹고슈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간섭 5짜리니까, 요렇게로 하죠. 요번엔 위저드가 둘이네요. 이런 구성도 있는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좀 무섭네요. 구성이 좀 많이 무섭네. 대존? 헤이스트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가이가 워낙 잘 커서 그럴 여유가 없네. 쉘 써야 될 것 같아. 대존? 몇 마리? 아, 한 마리. 근데 그 한 마리가 캡틴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스필? 저건 MP인가 보죠? 괜찮아 보이네? 플레이어십. 근데 생각보다 다른 시리즈의 플레이어보단 연출이 좀 그렇게 대단치는 않네. 근데 딜은 좋네요. 예. 전체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은 심지어 우리가 셀을 쓴 상태죠. 예. 저 정도면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갖고 싶네요. 갖고는 싶은데 연출이 약간 실망. 그러게요. 다음 단계 거를 봐야 그래야 할 것 같아요. 5단이 초과로 되나봐요. 예. 1, 6, 11 그렇게.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16이 최대 됐으니까 아마 16도 다른 게 하나 있겠죠? 총 연출이 마법당 4개인가봐요, 그럼. 그렇다 치면. 자, 파티원 중에 개구리가 하나 있는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대존. 아, 개구리 마법 못 쓰네. 대존 5. 아, 서전트. 이왕이면 캡틴으로 하지. 그대로 반복. 핑크 개구리 귀엽네요. 하필 또 색깔도 핑크여서 커엽네. 자, 과연 마법사가 드레인, 오라. 아, 드레인과 오라. 저런. 레벨 올리니까 확실히 밥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플레어를 얻었습니다. 와, 드디어. 자, 이제 남은 건 아스필인데, 아스필이 아까 봤다시피 적한테 MP를 다 흡수하는 그런 건데, 이 게임이 MP가 자주 모자르고, 그리고 MP 상승 노가다 할 때 그런 게 있으면 딱인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아스필은 진짜 여러 명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안 나와서야 이거 배우겠나. 자, 핵융합을 일으켜서 피해를 준다 라고 하는데 설명부터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마리아한테 바로 좋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성능이면은 나오는 확률이 낮게끔 설정을 했어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확실히 아까 맞아본 바로는 좋아 보여서 실내까지는 바이어보다 약할 것 같다.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위자드가 나와서 한번 써보죠.
에헤이, 니들 말고. 얘네들은 그냥 돈벌이. 만화를 안 쓰는 선에서 그냥 책 벌어서 그걸 뭐 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팔든가. 돈벌이. 위자드 대량 출연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자, 일단 선제를 당했네. 파이어 파일. 스탑. 저런. 멈췄네. 근데 일반 마비 연출이네요. 어디 보자. 여기다 한 발. 일단 처음이니까 대존 한 번. 8마리나 있으니까 뿌리고, 그리고 하나. 야, 580. 한 방. 아, 한 마리 꼴랑. 아쉬워, 아쉬워. 와이어 11. 자, 플레어 써보겠습니다. 이 플레어가 MP를 1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묘합니다. 플레어 1, 단 1. 1때는 약간 요런 느낌? 아까 그 6이었나? 그때는 조금 더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뭐 11때 적에 점점 더 커지고 그런 느낌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6때 비로소 이제 핵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자, 1레벨 때는 아마 한 번만 써도 2레벨 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안전빵. 아, 홀리가, 아, 하긴, 그러네. 그렇게 마법 다 흡수하는, 그런 애들한테 이제 무속성으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한테 마댐을 줄 수 있겠네. 그거는 맞네요. 자, 플레어를 어쩌다 보니까 세 번이나 써버렸네. 두 번만 쓰려고 그랬는데. 두 번 썼으니까, 이제, 다음은 홀리. 다시 또 홀리. 홀리 7. 자, 과연? 아, 플레어가 하나 더 나왔네요. 허허, 뭐 나쁘진 않은데 필요한 건 아스피린데. 자, 일단은 아스피를 최소 마법사한테는 익히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개 이상 먹겠습니다. 일단 목표를 아스피로 잡죠. 개별은 200 넘게 나오긴 하네. 잠깐, 방금 봤지? 아이고, 얼마나 했나? 자, 아스피레서가 나왔네. MP를 흡수하는 책. 요거를 마리아한테 주겠습니다. 드디어 하나 먹었네요. 플레어서 하나 남은 거는 나중에 생각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제 갑시다. 근데 이거 보스 상대할 MP랑 그런 게 될라나 모르겠네. 너무 많이 써서. 자, 어쨌든 갑시다, 이제. 채우는 건 제대로 빵빵하게 채워서 갑시다. 됐고. 잠깐 인카운트 끄고, 오지게 했으니까 끄고, 보스 앞에 가서 그 에텔을 쓰고 그런 다음에 합시다. 어우, 길었다. 30분은 한 듯, 그죠? 예. 드디어 진행할 수 있겠네. 오늘 게임 진도를 거의 못 뺐네요. 예. 뭐 한 게 없네. 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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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노가다. 노가다에 이은 노가다. 어디 보자. 에테르 한 개 더. 가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해보자 그냥.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쓰는 걸로. 고토스 말랑군 1호군, 우리 병사들은 어디 있지? 설마 책략에 당한 건가? 라고 보스전. 자, 고토스라는 웬 악마 같은 녀석이 나왔는데. 일단 평, 그리고 법사 같은 느낌인데 잘 모르겠음. 일단 그럼 버서크 전체 평타, 그리고 블링크.
회피, 공증, 그리고 병타? 병타. 일단 버프가 잘 들어간 상태에서 턴은 좋네. 헤이스트를 썼더라? 약간 법사형인가? 병타? 다음으로 어디보자. 방버프? 병타? 마법방어? 자, 이렇게 해서 4종 버프를 다 걸었습니다. 술? 저게 뭐지? 술? 그... 알코올 술을 말하는 건 아니지? 술이라... 술이 뭘까? 아, 그리고 버스커 중첩된댔죠? 예, 이거 한 번 더. 예, 음주, 그니까. 자, 그리고 헤이스트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이한테 있습니다. 근데 가이가 딜러라서 쓰기가 좀 그래요.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평타. 어? 저런... 저거 피... 한 2000? 아니 공격 모션을 못 봤네. 마법이든 평타든 아무도 못 봤는데. 자, 그래요. 잡혔네요. 노가다를 너무했나? 자, 적의 사령관을 쓰러뜨렸다. 드디어 이곳으로 돌아왔군요. 다 함께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게 다야? 보상 줘. 다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미시디아로 간 밍우에게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미시디아로 가서 민우를 찾아달라. 뭐 찾아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뭐 찾아달라는 거겠죠. 일단 기억 한번 하고 묻고. 미시디아는 마도사의 나라입니다. 마도사들이 가진 마법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황제를 물리치기는 어렵겠지요. 궁극 마법이라 불리는 마법이 미시디아 탑에 봉인되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면? 기억. 이 성 지하에 하얀 가면 있다. 다행히도 근처네. 주문이 필요하다. 에크메트 테로 S. 에크메트 테로 S. 근데 그 문이 어딘지는 모른다. 똑같고. 물어보고. 궁극 마법이 기록된 알테마의 서가 있다고 한다. 알테마의 서? 기억하고 묻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에크메트 뭐시기 뭐시기는 뭐 실제로 해석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게임적인 고유 명사인가? 자, 아무튼 이 성 지하에 있다는데 지하로 가는 뭐 비밀 통로가 있다든가 버튼이 있다든가 뭐 어딘가 뭐가 있겠죠? 아, 고든의 미시디 안 했어요, 저? 뭐 다른 정보가 있나 보네? 알겠습니다. 묵기 미시디아. 아, 이거 했어요. 예. 이거 함. 그래서 이것도 했음. 근데 에크메트 테로 S. 이건 다르네? 아, 근데 힐다 잘 알 거다. 근데 힐다조차 모른다면 폴. 아, 이건 중요하네요. 세계 제일의 도적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폴이 뭐야? 고든 오른쪽 벽에 통로가 있다고요?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나 보죠. 근데 아이템 필요한가 본데. 일단 폴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폴. 오케이, 폴 만나러 갑시다. 자, 그 전에 아까 냅둔 아이템 회수를 해야죠. 다시 키고. 아니 이런 거는 탈환 한 시점에서 좀 해결하라고. 이러면 내려와서 여관 쓰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MP라든가 그런 게 달아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상자 몬스터가 갑자기 좀 챔피언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려왔다 오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럴 때 플레어나 좀 작업하죠.
그냥 말 걸면 된다고요? 그래도 폴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기 위해서. 블리자드 8. 그러고 보니까 나도 이제 기본 마법들 다시 올려야 되는데. 파이어, 썬더, 블리자드. 플레이어 레벨 상승 좋습니다. 미스릴 보우. 오라에서. 별거 아니었네. 마을까지 가려니까 좀 귀찮아져서 그냥 잡죠. 아이고, 자꾸 선질 당하네. 아까 말했다시피 보스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나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요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가 하나만 오르면은 아마 연출이 좀 더 고급져질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쓰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일단 어쨌든 하나 오르면은 달라집니다. 포션. 아니, 이게 몬스터 상자야? 허허, 포션이라니. 어고? 위쪽 빵에 두 개. 일단 이거부터. 근데 여기 아까 갔던 거긴 것 같은데, 저 사이에 있는 거 어떻게 먹는 거지? 어디 보자. 뭐야? 아, 이거 숨은 길인가 보네? 길이 없네? 허허. 여기는 아니면은 아까 그 장소겠네? 여기 어딘가에 길이 있나 봅니다. 아하. 웨어버스터. 웨어버스터. 다 왔구나. 자, 아까 두 개 먹고 가겠습니다. 1층의 위쪽. 2000길. 1000길. 자, 다 끝났나요? 지하인가 보다, 나머진. 오케이. 일단 보이는 건 대충 다 먹은 것 같고요. 나머진 지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핀 가서. 폴이 어디 있을까? 되게 평화로워 보이네. 형과 누나들이 두목을 물리쳤다며? 굉장히 되찾은 직후인데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네. 일단 회복 1300길. 지하 가기 전에 13개 있어요? 그래요? 대체 어디서 놓친 거지? 자, 이 마을은? 마을에 11개. 오케이. 여기도 뭐 보물창고라도 있나? 자, 목기. 에크메트 테로 S.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을래? 잘 안다. 하얀 가면? 관심 없다. 홀의 오른쪽 위에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아나? 그걸 왜 알지? 일단 여긴데? 나중에 이벤트를 통해서 가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장소는 알았으니까 뭐 나중에 올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녀석 협박할 만한 그런 거 없나요? 협박해서 문을 열게 할 만한 그런 거 없을까? 오케이, 일단 뭐 장소는 알아뒀습니다. 자, 이제 성에 가서 지하로 가보죠. 쭉 올라와서 왕좌의 오른쪽이었죠? 여기서 기억하기. 아, 맞다. 11개인가 어디 더 있댔죠? 이렇게 해서 열고 요런 느낌. 자, 일단 뭐 상자가 어디 더 있다고 하니까 한번 더 찾아보죠. 총 18개 남아있는 상태고. 아하, 오케이, 찾았어. 일단 하나. 거인의 장갑. 자, 3개 더 찾아야 되는데
세계는 또 어디다 숨겨놨을까? 아, 이렇게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나? 여기 굉장히 수상한데 아무것도 없네요? 어? 오. 근데 나와서 할 게 없는데? 자, 일단 아, 여긴가? 아, 황금 방패, 황금 갑옷, 금 흉갑. 오케이. 일단 뭐 물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네요. 그래도 이런 거는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 4개. 자, 지하 가기 전에 4개를 다 먹고요. 이제 지하에 돌입했습니다. 지하 1층이고요.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남은 모든 아이템이 다 있겠죠? 인카운트는 있음. 뭐 특출난 적들은 아니네요. 그냥 평범. 이런 데서 이제 플레어나 일단 6렙으로 끌어올려서 연출이나 먼저 바꾸죠. 그 다음에 아스필 작도 하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약간 보스전 대비 이런 보조 마법 이런 거나 꾸준히 쓸 필요 없어도 계속 써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아마 초반에 예상했던 대로 저런 것들은 레벨이 오르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오르겠죠? 마방 뭐 10%, 20%, 30% 그렇게? 빠밤 빰 빠밤 플레어 5? 5는 딱 요런 느낌. 곧 오를 겁니다. 한 번 더. 자, 이제 6. 아, 아직도 6이 안 됐네요. 나이프. 나이프? 장난? 뭐, 숙련작. 그런 거 할 때 쓰라는 건가? 웬 나이프? 아, 프로테스. 플레어인 줄. 아하, 빈방 참 좋아해. 어디 보자. 위쪽에 하나. 빰빰빰빰빰빰빰. 4배인데도 불구하고 5에서부터 잘 안 오르는구나. 이래가지고 2는 4배가 아니고 한 10배는 필요하겠는데요? 아직도 안 올랐어.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 노가다 양이 엄청 높네요, 진짜. 자, 요 전투 끝나면 그래도 최소 6렙은 되겠지. 플레어? 자, 아유, 안 됐어요. 뭐, 얼마나 모자르길래. 어디보자, 플레어, 플레어. 꽤 남았네. 한 70% 정도 차있네요. 안약. 딴딴딴딴딴, 따란딴따란. 자, 이 동네 몹들은 약하네요, 되게. 왜 이렇게 약하지? 여기서 지금대로 플레어라든가 그런 거 작업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거 상대가 안 좋아서 5에서 안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지? 너무 잘 죽는 게 뭔가 느낌이 그런 느낌이네. 설마 진짜? 아, 오르고 있네요. 오르고 있는데 다른 마법들보다 굉장히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옷이 나왔고요. 자, 옷에다 나이프에다가 이거 뭐지? 뭔가 이상하네요. 자, 저 친구들한테는 이제 플레어가 먹히겠죠? 원래 이제 마법이 안 먹히지만 플레어는 무속성이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드디어 플레어가 6레벨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 올랐네요. 예. 드디어 됐고요. 2층? 요런 스타일. 자, 플레어의 연출은? 좀 더 커졌네요. 예. 적 있을 때는 약간 구별이 안 되는데 아군 있으니까 좀 느낌이 확 오네. 에테르.
폭발 범위가 꽤나 커졌습니다. 나중에 16되면은 화면 덮겠는데 꽉 채우겠는데? 그나저나 진짜 다른 마법에 비해서 너무 안 오르긴 한다. 고급 마법이라서 아무래도 차별화가 돼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안 오르네. 따다다다다단 딴따단. 제가 했던 그 어떤 파판 시리즈보다 인카운트를 정말 독보적으로 많이 한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난 다음에 당신이 한 전투 횟수 그런 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온 작품들은 그런 게 있던데 이것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대체 얼마나 만났는지 알고 싶어. 자, 이거 뭐 빈방이겠죠? 뻔하겠지? 잠깐만, 이거 이래서 안 된다. 몹들이 약하니까 이제 프리오닐과 가이가 물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 마법작이라도 해야겠다. 근데 지금은 저렇게 거의 뭐 전사로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긴 해요. 그래도 겸사겸사. 자, 얘네한테 원래 마법 쓰면 안 되지만 마법 살짝 써주고. 차라리 그냥 S나 이런 거 올릴까? 나중에 상태 이상 해제를 위해서? S나. 그리고 플레어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스필 살짝. 그리고 헤이스트 작은 해야 돼요. 헤이스트. 근데 이러면 딜은 누가 하지? 딜은 누가 하나? 그리고 프로테스 많이 올렸으니까 다시 이제 CL 보스전 대비. 자, 헤이스트 S나 아스필. 아스피리? 되나요? 아, 되긴 되네요, 예. 이렇게 상대가 많으니까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 또 힐한다. 얘네들도 여기서 무한 노가다 할 수 있겠는데? 저 친구들이, 아까도 그랬고, 때리는 애들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랩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스피리는 1이라서 저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렇게 두 번 정도만 쓰고 다른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한테 이런 거 썬더 파이어 이런 거 최소 한 개 오를 때까지는 계속하고 아스필 써서 마나 빨고 막 그래가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긴 하겠네요. 예. 그나마 그런 건 되겠어요. 이 게임은 어떻게 노가다를 해야 될까를 게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떤 대상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버프를 걸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노가다를 할까 그걸 계속 견적을 짜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블리자드가 6이니까 7로 만들자. 그리고 아스필은 다 작업 끝났을 테니까 이제 플레이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헤이스트도 1이어서 다 올랐을 테니까 가이도 레이라 빠졌을 때 대비용으로 프로테스작 하겠습니다. 이제 하고 쉘은 많이 썼으니까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블링크작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S나 아스필, 헤이스트, 블링크, 쉘 다 올랐습니다.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런 게임. 단단단단단단단.
자, 요런 식으로 각자 마법들 노가다 하고 작업 쉬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블링크가 뭔가 렉 걸린 것 같네요. 잔상 버그 렉 그런 느낌. 여긴 몹 수준이 약해서 딱 그냥 보조든 뭐 마법이든 노가다 하라고 만든 그런 데 같아요. 갑자기 확 약해져서. 아가씨의 키스. 어? 잠깐만, 저기 왜 비었지? 수상한 곳 발견. 플레어 이제 8? 7인가 8인가 잠깐만요. 여기 이거, 여기 테두리가 여기만 비었는데 딱히 통로는 아니었네요. 힌트 줄. 오케이. 애초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 있었구나. 약간 기둥이었구나. 별거 아니었네요. 가위 프로세스 다 올린 다음에 하나 더 올린 다음에 다시 헤이스트로 바꿉시다. 헤이스트가 빨리 올라야 그래 이제 보스전에 쓸 테니까. 내가 MP랑 피 없을 때 체인지가 걸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죠? 따다단 따단. 자, 아마 이 방이 빈 방일 테니까 빈 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보자. 블리자드도 7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썬더 그리고 여전히 목 플레어 계속 쓰고 그리고 가이를 헤이스트로 쉘 6까지 이렇게 반복. 한 마리가 참 호기롭게 덤볐네요. 아, 플레어 7이었구나. 자, 7이어도 확실히 데미지가 높은 게 눈에 보이네요. 아, 빈방. 와, 근데 진짜 인카운트 미쳤다. 이 게임 하면서 이 말을 대체 몇 번이나 하는지. 인카운트율이 진짜 묻혔어요. 지하 3층! 어디 보자. 자, 8개. 한 4층 정도 남았을라나? 3, 4층? 킬러 멘티스? 강해 보이네. 3층부터는 몬스터 수준이 조금 올라간 느낌이 드네요. 2000번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건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인카운트 2000번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피는 한 1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헤이스트 올랐고. 아, 여기 빈방일 텐데 방부터. 방은 보통 빈방일 테니까 방부터 봅시다. 상대 수준이 좀 많이 높아져서 무기까지 같이, 칼이랑 뭐 도끼랑 그런 것까지 같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법만 계속 쓰게 되고 노가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레벨 상승. 자, 빈방이겠죠? 뻔하지. 맨날 빈방, 맨날. 허구한 날 빈방. 세 마리? 9999요? 그거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도저히 못하겠네요. 뭐 나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안될겁니다. 무기 다 16, 마법 다 16? 그렇게 두개. 그 외에 뭐 없던가요? 그러니까 뭐 HP라든가 스탯에 대한 숙련도는 따로 해당되지 않나봐요? 딱 그렇게 무기랑 마법만인가 보네.
그리고 그런 식이면 아마 고뎀이겠네요? 16, 16을 다 맞췄을 때, 5월 16을 찍었을 때 9999 그런 느낌인 거 보니까 고뎀인가? 그 숙련도 상태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만에서 딱 나누는 그런 식인가? 아, 그럼 마법을 지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익힌 거에 한해서만 16인가? 그래서 불필요한 마법은 안 배우는 방법도 있다? 아, 내가 갖고 있는 것만?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겠다.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근데 막 힐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빼야 되니까 좀 그러네. 자, 이럴 때는 두 마리밖에 안 되니까 개별로 쳐야 되는데, 어차피 수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겸사겸사 8레벨로 올렸습니다. 플레이어가 8이 됐어요. 이 게임 무기 종류 몇 개나 되죠? 일단 뭐 3 이후 작품보다는 좀 작아 보이던데, 그래도 한 8종은 되겠죠 아마? 거기다 뭐 갑옷, 아니 갑옷은 없었나? 뭐 방패 막 그런? 아, 6종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네요. 6종이면은 좀 비벼볼만 하긴 하네. 하진 않을 거지만. 아, 무기 6종 플러스 방패에서 그럼 총 7종 마스터를 해야 되네요? 마법 제외. 이 게임도 노가다 엄청 필요한 게임인가 보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참 방송적으로나 아니면 방송 외적으로나 게임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어떠한 게임보다 노가다 심합니다. 인카운트율과 노가다가 그 어떤 게임보다 심해요. 노가다의 정점이에요, 정점. 아, 맨손. 그러네, 맨손도 포함이겠구나. 무기 종류, 맨손, 방패. 아, 그러네. 하이포션. 빈방. 게임이 그냥 한 90%가 노가다네요. 진행은 10%. 플레이어 딜 많이 늘었네. 자, 요 전투가 끝나면 이제 플레이어는 9레벨이 되겠죠. 그나저나 마법도 상대에 대한 보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군한테 풀어주는 뭐 상태 이상 버프 그런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마법에 대한 보정은 없겠지 아마. 아, 마법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것도 이제 10에서 막힐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다 치면 진짜 방금 말한 대로 보조 마법 그런 것들은 안 막히는 식이고 공격만 막히는 그런 건가? 버프, 힐, 뭐 디버프, 보조 등등. 뭐야, 플레이어 아직 안 올랐네? 자, 플레이어 한 60%? 아니 한 70%. 노가다의 판타지 2입니다. 그나저나 만화작은 참 잘 됐네. 이렇게 미친 듯이 만화를 쓰고 있는데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초반부터 해서 만화작은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제 만화작이 안 된 레일라는 지금 10
15에서 8 남았고 이제 자 레일라 마나 끝 다 썼고 페이스트 한 5 됐나 저거? 몇이지? 야 안 올랐어 아무것도 정말 징하다 또 빈방 와 그리고 방 중에 90%가 빈방이에요 너무하네 아 헤이스트는 5네 5면 뭐 많이 올랐다 플레이어는 8이고 이 게임에 등장하는 던전에 있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수백 개의 방 중에 90%는 빈 방 진짜 방 거의 던전당 딱 한두 개 참 희한해 이 정도면 고대 유저들도 좀 짜증났을 법도 한데 드디어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레벨이 9가 됐습니다 헤이스트는 6 됐네 플레이어 드디어 9 이제 앞으로 두 개를 더 찍으면 연출이 바뀌겠네요 화염 방패 옵션 같네요 그냥 똑같네 대신에 뭐 화염에 강하겠죠? 이것도 같고 냉기에 강하고 화염을 둘렀다 라고 하는데 속성 방패로 바꾸겠습니다 플레이어 9는 전체여도 안정적으로 100 이상이 뜨는 것 같습니다. 썬더도 어느새 8 되긴 했네. 자, 그런 사이에 HP 작도 나름 같이 되고 있었네요 자 플레이어 9 한마리 딜은 634 높긴 하다 확실히 세긴 세네요 예, 플레이어가 좋은 건 맞네 가히 케알 10 됐고 다들 이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그대로 하면 되지 뭐야 싸우게 해야 됐네? 허허 그러게요 방마다 이제 포션, 에테르, 뭐 코티지 그런 거 조금씩 났으면은 그냥 딱 적당히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것도 안 했을까? 쉘 이거는 처음에 약간 방송용으로 한다 치면은 그 노가다 돼있는 그러니까 숙련도 자기 돼있는 그런 세이브 데이터로 그냥 인카운트 끄고 그 상자 몬스터랑 그 다음에 필수 전투 그런 것만 해가면서 쭉 그냥 스토리 보는 그런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노가다가 너무 극심해 자 잠시 끄겠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와서 잠깐만 끄겠습니다 잠깐 놓고 왔던 게 뭐가 있었지? 다 돌아본 게 맞죠? 오케이 이거 빼고 거미줄 웬 거미줄? 갑자기 몬스터 이런 상자 몬스터나 필수 인카운트도 엄청 많아서 그냥 이런 것만 했어도
충분했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많을 때 아스피를 좀 써야겠죠? 한 30? 오, 뭐야. 어? 이건 뭐예요? 언데드라서 그런 거야? 근데 왜 네 개 없어져? 아니, 안 통할 수 있는데 왜, 왜 네 개 다 증발하지? 저런. 뭐, 언데드한테, 그 뭐냐. 즉사, 그런 거 썼을 때 다 차는 거. 그런 건 이제 파판에 항상 있으니까 이해되는데. 그냥 효과를 반대로? 아. 거참. 왜 내가 빨리는 거지? 어이없네. 아이, 덕분에. 에테르 써야 되잖아. 쉣. 아, 아니지. 그냥 멀쩡한 애들한테 빨아야겠다. 자, 어디보자. 여기도 방향이 하나 있고. 이것도 빈방. 언제나 마찬가지로 맨날 빈방. 여기도 뭐 빈방? 아, 빈방. 항상 빈방. 플레임 아머? 플레임 아머요? 좀 좋은 건가? 화염을 두른 몸통 방어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간섭 때문에 그냥 흉갑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다 올리기 위해서. 배신의 송곳니?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혼란 상태로 만든다. 컴퓨와 같은 효과다. 오케이. 전투 사용됨? 물이다. 5층이고요. 저건 또 뭐야. 방이 6개. 에헤이. 여기서 빨면 되겠다. 여기서 조금 빨고. 아 근데 아스피엘 자체가 MP가 드는구나. 이거 몰랐네. 그걸 몰랐네. 자, 에테르를 액기 위해서 4마리가 있는 상태에서 더 안 때리고 아스피를 좀 쓴 다음에 때리겠습니다. 입냄새! 저런... 어휴, 뭐야, 석화잖아. 당연히 한 중독 정도일 줄 알았는데 석화라고? 이럴 땐 위해서 금침을 샀죠. 풀어. 60 정도? 미세하네. 자, 가끔 치고 마나 좀 빨고 KR 한번 쓰고 병타. 야, KR이 벌써 10이네요. 저런 힐, 저런 마법들은 뭐 11이 된다고 바뀌지 않겠지? 똑같겠지? 75. 자, 아까 은데드한테 빨리인 만화를 다시 다 복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싸우고 다시 또 플레어작. 맨날 플레어. 화염 7. 라스트 1. 좋습니다. 아스피엘 3렙. 뺏는 양이 늘어났겠죠? 오리 할콘. 자, 이거 가지고 뭐 장비 만드나? 아하, 나이프. 수생족한테 강하다. 나이프라. 회피 쪽은 아니네. 맹고슈가 아무래도 특화되어 있어서 딜은 늘어나는데 그냥 맹고슈가 낫겠습니다. 자, 이 중에 뭐 대부분 다 빈방이겠죠? 빈방. 빈방.
아이템은 몇 개 남았죠? 한 개 남았네? 아마 이 중에 한 개는 아이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빈방. 빈방. 허허. 왜 이런 설계를. 아, 한 개 이벤템이요? 여기가 정답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또 옆방 보고 오겠습니다. 아, 빈방, 오케이. 역시 아까 말했던 대로 90%는 빈방입니다. 하얀 가면을 손에 넣었다. 자, 드디어 가면을 손에 넣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죠? 뭐 쇼컷? 오케이. 그래도 쇼컷은 있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네. 아, 길었다. 자, 이거 보여주고 반응 보겠습니다. 갖고 왔다고 이제 칭찬 받아야죠. 쭉쭉 가서. 자, 나를 칭찬해라. 그 하얀 가면을 가지고 미시디아로 가세요. 아니, 뭐야. 내가 중요템 써서 칭찬 받으려 그랬는데, 뜨지도 않네? 에헤이. 실망. 자, 아무튼 미시디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시디아. 역시나 미시들이 많다는. 보자. 배가 저쪽에 있으니까. 이게 제 배 맞죠? 가자. 자, 어차피 가는 곳이 마을이니까 여관은 마을 가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초코보 소환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월드마이트에서 달릴 수 있든가. 자, 우선은 여관부터 후딱 쓰겠습니다. 이제 여기 들렸다가 아까 그 동굴에 그 안쪽으로 가나 보구나. 2210길. 이러면은 여관을 안 쓰는 게 이득이네, 이젠. 디아3에 레아가 미시라 칭할 수 있냐고요? 아, 그니까 레아가 디아가 됐으니까 미시, 디아. 아, 좀 무리한 드립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코티지 어디죠? 코티지. 아, 이거 정리 좀 한번 하자. 정리 아이템 코티지. 이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관보다 싸졌네요. 이제 최후반쯤에 넘어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넘어섰네. 여기는 마도의 나라 미시디아라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그게 다야? 자네들 말대로 탑의 봉인을 풀 때가 된 것 같군. 이곳에 있는 고대 서적을 많이 읽고 하게. 탑의 봉인은 세 가지 물건이 수호하고 있지. 밍호라는 마도사가 탑으로 향한지는 꽤 됐어. 자네들도 어서 따라가보게. 지하에는 여신상이 안치되어 있다네. 크리스털 로드를 지키는 수호신이지. 아, 여기서도 크리스의 털이. 그러고 보니까 2는 크리스털이 왜 안 나오나 했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야 나왔구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섬에 검은 가면 있지. 하얀 가면과 짝을 이루는 물건이야. 뭐야, 이거면 다 되는 게 아니었네. 두 개 가면 가지고 동굴로. 아, 그 동굴이 두 개 가면이 필요했었구나. 자, 그러면 그 섬으로 가야겠네. 쪼 아래. 저 섬 이름이 뭐였더라? 남쪽 섬. 여기가 이때 가는 거구나. 그 전에 갔으면 또 그 도플갱어처럼 밀렸겠죠? 못 가거나 막히거나 밀리거나. 아, 써야 돼요 먼저? 그래요? 나중에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아이고, 에헤이. 자, 여신님, 저의 가면을 받아주세요. 하얀 가면. 여신한테 씌우나? 그러네. 못생겼어.
여신상의 하얀 가면을 씌웠다. 어, 이상해. 이게 맞아? 이거를 설마 해야 섬에 문이 열리나? 자, 이제 남쪽 섬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는 아무래도 초기작이라서 그런지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네요. 비공정도 너무 느리고 이 맵 구조가 배를 타고 이동하기가 되게 불편한 구조가 돼 있는데 아니면 그 노가다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워낙 노가다 심한 게임이니까 일부러 같긴 한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불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이 배로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냥 마을 간에 이제 전달, 보고 그런 데 있어서 이동도 그렇고 초코보 섬의 위치도 그렇고 비공정 빌리는 위치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아마 노가다를 위해서 다 설계가 된 그런 건가 봐요. 여기가 몇 개였더라? 20개. 그리고 상점이 있었죠? 도구점과 무기점. 아, 맞아. 기억난다. 상자 3개까지만 까고 도망갔었던 그 섬이구나. 오케이. 자, 어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노가다를, 그러니까 숙제를 좀 했는데 제가 진짜 따로 할 때도 그 즐겜을 하는 유저라서 제가 뭐 제 영상을 편집하면서라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면서라든가 숙제를 진지하게 그냥 노가다를 쭉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처음으로 트레이너를 썼습니다. 못 해먹겠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트레이너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에디트로 바꿨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트레이너로 10배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10배 처음으로 졌어요. 예. 저는 숙제할 때 이제 에디트를 쓴다거나 그런 일이 진짜 뭐 단순 뭐 수치 막 그런 거 실험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너를 썼어요. 예.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노가다가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10배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원래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 무기와 방패 그 다음에 일부 마법 그렇게만 좀 적당하게 심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썬더 14 그리고 뭐 플레어랑 홀리 이런 거 이런 것만 딱딱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배로 하니까 이상하게 그 회피가 같이 작이 되던데 저거 늘어나는 원리가 뭐예요? 저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 상태면 이제 너무 무적이라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한 대도 안 맞는 거죠. 16 곱하기 99%의 회피율이거든요? 저렇게 돼 있으면 한 대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노잼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게 10배로 하고 그냥 전투하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나는 딱히 뭔가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전투 시작하면은 이제 내가 올리고자 하는 뭐 무기와 마법과 그런 것만 썼는데 그냥 저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어쩜? 저게 올라가는 원리가 뭐였을까? 그냥 뭔가 방패를 끼고 전투를 클리어 약간 그런 느낌인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감당이 안 되던데 저걸 낮추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때문에 노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서 어떻게든 그냥 한 60% 근데 60%여도 13발이니까 근데 각각 개별 적용되는 거겠죠? 저렇게 타수가 있으면 저렇게 타수가 16번 동안 99% 뭐 60% 이렇게 있으면 한 발당 60%의 확률로 피하고 그런 식일 테니까 40%는 맞고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나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뭐 쌍칼 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쌍칼도 안 되는구나. 내가 직접 수련하고 있는 그런 무기는 안 되고 내가 쓰지 않는 무기 그런 걸 껴야 그나마 조절이 되네. 야, 이거 참 곤란하다. 그렇다 또 그냥 노가다 할 수도 없고 그냥 노가다에서는 진짜 오르는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느려서 제가 어제도 말했었지만 이 게임이 제가 했던 모든 게임 중에서 인카운트와 노가다가 제일 심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트레이너를 썼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그나마 멀쩡하게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멀쩡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런 걸 껴서 근데 이런 공격력이 이게 또 칼이네? 단검 별개 카테고리가 있나? 잠깐만요.
아, 단검 따로 있구나. 어, 단검 1이네. 이런 거. 이런 거를 겁나 무겁게. 그렇게 해서 안 되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마법 간섭이고. 방패로밖에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활을 쓴다든가, 이러면 근데 27이네. 이건 좀 심하네. 그냥 방패를 안 끼는 게 딱 알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오른손에다 끼면? 이러면 이제 명중률, 회피율, 간섭 등등 이런 게 딱 적당하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가이도 방패를 딱 빼고 이러면은 적당히 되지 않을까. 이러다 이제 뭐 막보스, 막보스나 뭐 보스전은 이제 어렵기로 유명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거 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수련하기 위해서 요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해제, 해제, 아이고, 해제. 35%. 근데 35%면 좀 낮지 않나? 이건 너무 낮은데? 이건 뭐 하나 껴야겠다. 근데 방패는 마법 감섭이 심해서 안 되는데? 마법사용 방패 그런 거 없나? 얘는 너무 낮아서 얘는 이제 플레어랑 홀리 때문에 수련하느라 방패 작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피율이 너무 낮은데 그냥 방패를 끼고 오늘 진행을 하면서 회피를 좀 올리든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마법 데미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레일라, 레일라도 회피가 99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회피율이 높지 않은 무기. 활을 써볼까? 그래, 활 씁시다.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곤란하네요, 게임이. 게임이 조절도 안 되고 노가다도 심하고 배율도 별로 없고 이 부스트 기능 이게 조금 더 조절이 세부 조절이 됐었더라면 더 노가다 하기가 편했을 텐데 아쉬워요. 아무튼 10배로 했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10배로 하고 계속 노가다 했더니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챈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마법을 노가다 하려면 이제 배율을 높여야 되는데 높이면 이제 저게 계속 올라와서 한 8번? 그때 정도부터 조절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를 16까지 배웠습니다. 일단 홀리부터 볼게요. 홀리 16, 그리고 블리자드 13, 그리고 썬더 13이에요. 이렇게 좀 빗줄기가 커졌습니다. 블리자드는 요런 느낌. 얼음 덩어리가 커졌고 다음으로 홀리 요런 느낌으로 보다 밝게. 근데 홀리는 뭐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법들의 성능이 많이 올라서 저런 식으로 좀 거대해졌습니다. 원래는 다들 조금 했던 마법들인데 거대해졌어요. 뭐 나머지는 이제 에스나 같은 거 이런 거 써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플레어, 플레어 만렙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뭘 했었더라? 케알인가? 아, 헤이스트 맞아. 헤이스트 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테스, 프로세스 이렇게 써주면서 각자 담당하는 마법들과 무기들 그런 것들을 따로 수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플레어 16은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서 한 방 터지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기 이제 한 명 대상이면 한 2000 정도 뜰 것 같은데 아직 뭐 써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런 느낌으로 녹아다가 됐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저번에 해보니까 지금 3일차인데 녹아다 없이는 진짜 게임이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말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활하게 하려고 최대한 그냥 스토리만 쭉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중간중간에 노가다 막 한 시간씩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자, 아무튼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까먹었는데 어디 보자. 아마 고든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 맞나 모르겠어요. 잠깐 끄고. 아, 남쪽 섬이었어요? 오케이, 남쪽 섬. 땡큐. 남쪽 섬으로 갑시다. 진짜 제 살면서
이렇게 노가다 심한 게임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지금까지 뭐 어떤 게임이 심하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인카운트는 서풍이 제일 심하고 등등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그 어떤 게임보다 인카운트 노가다가 훨씬 심해요.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심해요. 그냥 진행 자체를 못해요. 어쨌든 이런 게임 처음 봤어요. 거미줄. 근데 그 부분만 좀 조절하면은, 이게 이 리마스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절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부스트해서 뭐 상승 4배 이런 것들을 키고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를 조절해서 만들어줘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해도 말도 안 되게 심해서 10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배. 10배면 조금 할만할 것 같아요. 수면풀. 자, 아무튼 이렇게 끈다 하더라도 뭐 상자 몹이라든가 지정 인카운트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꺼서 좀 스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중에 워즈워스. 아, 그거 그 애니가 참 재밌죠. 그 게임에 그 히로인의 연못에서 샤워하는 샤워씬이 있거든요. 그게 참 지금 검색해봐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검색해보면 이제 구글 같은데 검색해보면 이제 이미지 나올텐데, 그 이미지에 방금 말한 머리 색깔이 아마 갈색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히로인의 샤워씬이 있는데 그게 진짜 정말 아름답습니다. 참 재밌는 작품이었죠. 자, 9개. 오케이, 9개. 그때가 참 좋았는데, 90년도 중후반 또는 이제 2000년대 초 그럴 땐 이제 엘프사 게임이라든가 그런 약겜들 그런 것들을 애니로 만들고 막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때 참 볼 게 많았는데 요즘 이제 볼 게 없어요. 그 어디냐, 핑크파인애플이었나? 거기서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여기가 목적지인가 본데 상자 8개 모자른데? 잠깐만요, 다 먹고 올게요. 상자 모자라요. 그 야엔이 제작사 중에, 아, 상점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쓰고 가자 그럼. 이벤트 장소 아니구나. 어쨌든 야엔이 제작사 중에 그 시작하면은 글로 스토리 쭉 나오고 그렇게 때운 다음에 되게 저가형 양산형만 만드는 거기 좀 애니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쿠 깜짝이야, 덱들은 어디서 왔나? 잉? 덱들은 왜 가면 안 쓰고 있나? 얼굴 되게 이상하네. 똑같고. 아, 퀸비요? 퀸비는 잘 만들어요. 퀸비는 원작 충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이게 상점이네. 근데 특수 상점 같은 느낌이 아니네. 일단 뭐 무기점도 있었으니까 무기점까진 봐야 그래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도구점은 평범. 무기점은 마인의 도끼. 근데 공이 27밖에 안 되네. 마인의 창. 옵션은? 아, 비행 종족. 근데 이거는 그냥 매우 큰 도끼네. 둘 다 마인인데. 로비 흉갑. 대지의 드럼. 지진. 아, 그 학자였나? 그걸로 쓰던 그 마법. 지진 몇 개 사볼까? 한 10개만. 지진이 나름 재밌으니까 한번 사보고 도끼 하나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장비 가이 오거에서 바꾸겠습니다. 근데 저 오거는 이제 오거를 상대할 때 그럴 때는 쓸 것 같으니까. 방금 왜 높은 게 떴죠? 설마 쌍도끼가 되나? 아, 쌍도끼가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회피가 너무 높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쌍도끼 쓰는 거 보고 싶긴 하네. 실제로 두 대를 때리는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써보고 뺄게요. 어쨌든 이렇게. 아, 근데 뭔가 이벤트가 있을 법도 한데 이게 다라고? 진짜 이게 다야? 이 사람 다르다.
이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대 보물인 검은 가면이 있다. 절대로 가져가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와도 되나?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얘네들이 유물일 텐데 막 갖고 가도 되나? 그래요. 일단 그렇다 합니다. 프론트 이노센트 2화 언제 나오냐요? 그분 요즘 일 안 하지 않아요? 그 우르시아라 사토시. 그래서 안 나올걸요? 영원히? 자, 아무튼 못 가본 새로운 길들을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안쪽 이화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요? 그냥 루머 아니에요? 3층 어디보자. 쭉 아래로 들어가고 일로 가서? 아, 예고편에? 그건 그냥 약간 PV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을걸요? 갑자기 몬스터가 나타났다. 여기서 쌍도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익힌 거를 좀 써봐야죠. 아, 근데 이럴 때는 아스피리 켜야 되는데요. 아스피리 4레벨밖에 안 되니까 좀 익히고. 그리고 썬더. 뭐야, 약해. 그 몬스터 밸런스가 좀 이상하네요, 항상. 뭔가 이 전 지역이 훨씬 더 세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 아무래도 오픈월드형 같은 느낌으로 배를 타기만 하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 진행 루트인데도 불구하고 몹들이 약하고 그런 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합니다. 레벨 디자인을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신 조각상? 피어. 그렇구만. 아, 그래요? 그 루트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도 나름 스토리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아, 근데 그 뭐냐, 우상단 하나만 정답이었던 그 동굴을 안까지 가긴 했었죠. 자, 여기 되게 복잡하네. 5층.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아니다. 오케이, 잘 왔네. 수면풀? 몬스터? 터스크 라이노. 포이즌 토드. 콧불소. 아스필? 그나저나 10배 하다가 이렇게 다시 4배 되니까 사실 4배도 되게 많은 건데 정말 안 오른다. 정말 스킬 안 오른다. 참 이상한 게임이야. 설계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적당히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풀탐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걸 조금만 완화하면은 해결이 될 텐데 아쉬워요. 이 당시에는 그 게임값이 한 뭐 3만원 그러는데 사가지고 뭐 풀탐 한 4시간 나와버리고 그럼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욕을 먹고 다음 게임 개발할 때 이제 영향이 미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억지로 늘리려고 했었던 그런 게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은 되게 좋은데 그 시스템 때문에 용량 할애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리소스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이 좀만 더 후세대에 나왔었더라면 이제 스케일을 더 키워가지고 뭐 스토리라든가 그런 걸 많이 키워서 그런 걸로 승부를 봤을 텐데 아쉬워요. 쓰레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반 정도 맞다 봐요. 일단 게임 자체는 재밌고 시스템도 신박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막 4배 그리고 트레이너로 10배 그렇게 해서 그렇지 순수하게 했다 치면 진짜 쓰레기란 말이 나올 정도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아무리 막 B급, C급, 망겜 그런 걸 하더라도 나름 재밌게 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 워낙 제가 거지 같은 게임을 많이 해서 우리 어렸을 땐 이제 망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보스? 그러다 보니까 좀 단련이 돼서 방송할 때도 이제 웬만한 건 재밌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선을 넘는 수준이긴 해요. 저놈 검은 가면 지킨다. 아무튼 아까 말했던 대로 시도라든가 의도, 뭐 구성, 스토리 그런 건 다 좋은데 살짝 아쉽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또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게임은 재밌어요. 예. 노가다가 발목을 잡을 뿐. 파판이 원래 늘 새로운 걸 시도하는 모토였대요. 그래서 뭔가 완전히 다른 걸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2가 나왔다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되게 잘 짰어요. 이 구성 신박하고 재밌어요. 레벨과 경험치가 없고 대신에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든다 그런 구성이라든가 시도가 사실 다 좋습니다. 예. 다 재밌고 좋은데 근데 그 정도가 정도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이 게임 용량이 몇이었을지 모르겠는데 88년작이니까 아마 막 한 50KB 정도 했을라나? 아니 50은 오반가? 한 1메가 했을라나? 그 안에다 이제 담을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256KB?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3만원 주고 패키지 샀는데 막 4시간이 끝나고 그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억지로 막 같은 시스템으로 늘린 그런 거라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검은 가면을 손에 넣었다. 자, 이걸 다시 여신사한테 두 개를 한꺼번에 씌우면 되는 건가? 일단 가면을 손에 넣었습니다. 나가고 파판 5가 2메가 그랬군요. 하긴 80년대니까 다르긴 다르네. 야, 2메가라니 대단하다. 막 마리오 1이었나? 그게 30KB였나? 그랬었죠? 아, 금침 꽤 있어요. 다시 좀 사놨기 때문에 몇 개 있더라? 한 10개 있나? 어디보자. 금침이 14개. 오케이. 여기가 그 코카트리스가 나와가지고 석화가 되던 그런 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덕분에 딱 사놨죠. 세이브 한번 하고 자, 저번에는 이제 그냥 춤만 추고 아무것도 안 됐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면을 씌웠다. 가면이 무슨 거미 같아. 함께 사라졌다 라고 하는데 저것도 굉장한 유물 같은데 아깝네. 저게 다 이 용사의 모험이 끝난 다음에 어디 뭐 박물관 뭐 그런데 팔아먹으면 평생 먹고 놀텐데 저거를 날려버리면 아깝네. 전 항상 RPG 게임할 때 마음에 안 들던 게 용사들이 너무 물건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 다 막 쓰고 버리고 소모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게 다 이제 아끼고 모으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미래에 노후 자금을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쓴단 말이죠. 뭐야, 저기 비밀길인가 보네? 아, 아돌 맞아요. 아돌이 참 물건 귀한 거를 몰라요. 아돌이 참 나쁜 놈이에요. 이건 구조상 저 상자 옆 같다. 요런데? 아니라고? 허허. 아, 또 한 칸을? 아, 그래요? 그놈의 한 칸. 제가 참 이 비밀길 찾는 거를 나름 합리적으로 그럴싸한데 잘하는데 이렇게 꼭 한 칸을 빠뜨린단 말이지. 정답 한 칸을. 화염의 창.
아, 유익인들이 기괴한 유물들을 만든 게 더 문제 아니냐? 아, 그런 거 말고 그런 뭐 검은 진주든 꿈꾸는 석상이든 그런 것도 뭐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 매 시리즈 시작할 때마다 전설의 무기들 날리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막 은장비, 은검 뭐 그런 거, 크레리아 소드 뭐 무슨 무슨 소드, 막 전설의 명검 뭐 용사의 성검 막 그런 거? 아, 빠루 탈출 게임은 무조건 빠루 일회용. 어? 여기가 길인가? 당연히 가운데인 줄 알았는데 여기네? 오케이, 가운데부터. 하여튼 이 용사놈들이 이제 마왕을 물리치고 이제 왕에게 보상을 받고 뭐 직위 하나 내려받아서 그걸로 편히 먹고 살 생각을 하는 건가? 아, 돌아가는 길이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물건 귀한 걸 몰라. 뭐 다이아몬드 머시기를 그냥 뭐 퍼즐에 써버린다든가 그런 거 너무 아깝네. 하나 두 개, 하나는 또 비밀길에 있네? 오케이. 아, 구형전 텐트 맞아. 텐트 일회용. 왜 텐트가 일회용인지. 얼음의 활. 텐트가 일회용인 게임이 되게 많죠. 이것도 심지어 그렇고. 대체 왜 텐트를 한 번 쓰고 마는 거야? 좀 애끼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포 같은 사가 같은 경우는 포사, 어스토, 아니 어스토 아니구나. 포사는 이제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계속 쓸 수 있는데 참 희한해. 접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근데 확실히 용사 일행이 뭐 4명인 게임이 있고 6명인 게임이 있고 그럴텐데, 6명이라 치면은 좀 크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서 치던 그런 규모라 치면은 확실히 어려운 건 맞아요. 오거킬러. 그래서 이제 칠 때 개고생해서 치고 접을 때는 아 힘들다 그냥 가자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저 젊었을 때, 몇 살 때였더라? 20대 때였나? 그때 막 24인용 텐트 혼자 치고 그런 거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때 치던 그 사람이 좀만 더 시대를 늦게 태어났더라면은 유튜브 같은 걸로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없었고 그나마 뭐 UCC 그런 식으로 사람들 잘 안 찾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로 잘 띄웠으면은 대박이었을 텐데.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 오케이. 개팔이 맞나 봄. 아 그래요? 10이면 딱 개팔이 맞네. 포션 12개 아이템이 나왔고요. 12개. 이거 뭐 다 빈방이겠죠? 빈방. 어? 오, 웬일? 피닉스 꼬리, 침묵의 종, 금침, 3개? 조회수 1000만 싹 가능인데, 그쵸, 예. 그 당시에 아까운 인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참 저 젊었을 때, 역시나 유튜브 활성화되기 전에 재밌게 봤던 게, 그 외에 대신맨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는 거더라? 다음 팟이었나? 어쨌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시대를 좀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유튜브 구독자 막 한 500만 그랬을 것 같은데, 참 그 사람들은 시대가 그때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아니야, 이것도, 아 근데 언데드구나. 이것도 아스피를 한번 배울까 싶었는데 언데드니까. 아 5인용 그런 것도 좋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보면 너무 낡았어요. 5인용 졸라맨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뭐 요즘 만들었다 치면 요즘 시대에 맞춰서 개그 센스를 짰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외날백 막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딱 그 당시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왜 게임 중에 그 우리나라 쭈꾸루 게임 중에 서프라이시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참 나왔을 땐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한참 나중에 뭐 한 2020년 그럴 때 하려고 하니까 개그 코드가 그 당시에 맞춰져 있어서 너무 낡아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근데 뭐 아까 말했던 대로 요즘도 활동을 했더라면 요즘 코드에 맞췄겠죠? 그래서 잘 됐을지도? 저는 어렸을 때 졸라맨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딱 그 내용을 생각해보면 뭣도 없는데 그걸 왜 좋아했었는지. 그 구독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메일로 알려줬었거든요. 그런 거 해가면서 봤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졸라맨, 찔러맨은 뭐지?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긴 들어가는 통로가 어딜까? 샤오샤오? 샤오샤오? 여기있다. 오케이. 미니멈에서 포션, 에테르, 하이포션, 하이포션. 오케이. 아, 펩시맨.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인가? 아, 명작 졸라맨 플래시 시리즈? 아, 약간 액션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건가 보다.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보면 알 것 같아요. 드레인에서. 자, 이렇게 파판2에서도 크리스의 털이 이렇게 한 건 합니다. 크리스의 털로 짠 로드예요. 그래서 좀 만지면 그 질감이 좀 별로 안 좋다는, 북실북실하다는. 어디보자. 상자는 다 챙겼네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신한테 다시 한번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갈 길 가면 되나요?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서 여신상에 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건지. 아, 탑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텔레포. 텔레포 쓸 때, 많이 다네. 아직까지는 많이 다는구만. 맞아요. 봉인을 푸는 열쇠가 이제 하얀 가면, 검은 가면, 크리스의 털, 그렇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뭐 여신상에 쓰고, 하나는 뭐 도플갱어한테 쓰고,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근데 탑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뭉뚱그려서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배 주차한 것부터 챙겨서 가야 되네.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이 게임은 이런 구조,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게임 풀탐을 늘리게끔 만들어놓은 게 느껴져서 그게 좀 별로예요. 이놈의 그 왕복할 수 있는 배라든가, 아니면 뭐 비공정이라든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배 주차 장소라든가, 가운데를 하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극한의 노가다로 만들었어요. 지금 인카운트를 꺼서 그렇지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의 항해면은 인카운트를 한 20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했다 치면. 뭐야. 어이구 저런. 역시 배 타면은 소용돌이, 크라켄, 해적습격, 유령선, 또 뭐 있을까? 폭풍우, 등등. 그 중에 한 최소 고전 게임마다 두 개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고래 내장 같네? 여긴 어디지? 레일라? 레일라가 없어! 아이고 저런, 레일라 버렸네. 레일라 먹혔네. 함정 회피 스킬 있는 사람 없나요? 이거 밟아야 되네? 어허. 꼬아 만든 머리띠. 이거를 장착하면 이제 꼽죠. 예. 굉장히 꼽게 됩니다. 마법관섭 2짜리네? 수면 등의 정신계열 상태 이상 방어 강화. 수면. 아, 수면 등의 정신계열. 뭉뚱그려서 정신계열이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 머리띠 쓸만한 게 없는 친구가 그나마 이 친구. 넣겨라. 오케이. 어디보자. 저 안으로 들어가고. 힘의 어깨띠. 앙, 어깨띠.
이건 어디다 팔에 쓰는 건가? 아닌데 어깨인데? 갑옷인가? 아 갑옷이네. 아 약간 옷 종류구나. 이거는 지금 나가 있는 레일라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레일라가 없네. 힘이 올라가고. 마리아, 검은 옷이랑 비교해볼까? 검은 옷이 확실히 좋긴 하구나. 일단 주인공 주겠습니다. 힘의 어깨띠. 회피 같은 게 노가다를 통해서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저렇게 방어를 좀 깎는 것도 즐겜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리바이어던이었구나 여기. 그러고 보니까 이거 소환수2에 업됐죠? 그럼 그냥 단순 싸우기만 하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리바이어던은 뱃속. 뱃속이었구나. 역시 왠지 뭐 고래 내장 그런 느낌이더라. 근데 뱃속에서 왜 사람 사러? 위액 같은 게 없나봐요. 예. 여기서 생활하고 있네. 뭐 먹나? 리바이어던이 우리도 삼켰지. 파워리스트? 아이템도 있네 심지어. 아 그러네요. 예, 용암인 줄 알았는데 위액이었네. 파워리스트는 요런 느낌. 이것도 회피를 깎는 데 쓰는 느낌으로 쓰겠습니다. 약간 너프. 리처드? 데이모스? 뭐라겠죠? 알테마. 그걸 어떻게 알고 있나? 미시디아. 마도사들의 도시. 비룡. 청체가 뭐야? 용기사. 이 사람은 진작에 그 리바이어던한테 먹혀가지고 용기사로서 살아남았네. 근데 그 외에 할 게 없는데? 기억하기. 물건. 크리스털 로드. 아 이게 먹히는구나. 그렇군. 너희들도 알테마의 서를 구하러 가다가 리바이어던에게 먹힌 건가? 목전 나와 같군. 그렇다면 함께 가자. 저쪽에 배가 있는데 강한 마무리 가로막고 있어. 우리가 손을 잡으면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몰라. 뭐야 일행이었어? 용기사 리처드? 용기사는 이제 용기를 자꾸 산다고. 용기 삽니다. 용기 팝니다. 얘도 도끼 쓸 수 있네? 이렇게 노가다가 안 돼 있는 친구를 쓰는 거는 즐거울 것 같은데 뭘 바꿔볼까? 일단 스탯을 보자. 송년돌 좀 보자. 아, 칼. 칼창. 칼창 방패. 오케이. 칼창 방패면은 이거 빼고 쌍창. 화창 두 개. 오케이. 그리고 여관? 입을 벌린 순간에 밖으로 나가는 건 가능할 듯한데 괴물이 방해라는 게 문제야. 통째로 먹혔다고? 이러면 다 목재 모아가지고 배 만들어서 입 벌렸을 때 나가면 되겠다. 자, 웬 해적 같은 사람도 있고. 이곳에 산 지 어느덧 10년입니다. 아마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일찌감치 다녀가세요. 차라리 그게 편하답니다. 허허. 크리스털 로드를 가진 자를 집어 삼킨다. 뭐야? 이거 귀한 거 아니었어? 아, 일행도 있었네? 아니, 크리스털 로드가 나만 갖고 있는, 뭐, 전설의 유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흔한 건가 봐요. 뭐야? 어디 보자. 배도 있네. 와, 씨. 저 배가 이제 통째로 삼켰다는 그 배겠죠? 몬스터? 예, 역시나 크리스의 털이다. 자, 얘네들 이제 마법을 쓰면 안 되는데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플레이어는 무속이니까 이렇게 약간 숙련. 아, 리바이어던을 키우려고 로드를 만들어서 먹게끔 해서 밥을 준다. 근데 글타기에는 소화가 안 되는데 과연? 어쨌든 그 파판2에는 소환수를 내가 부릴 순 없지만 나오기는 하는 그런 상태인가 보네요. 나오기라도 해서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을 두 개를 끼니까 딜이 나쁘지 않네? 괜찮네? 도방 치는 것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야 근데 리처드는 만화가 5네?
저거 만화작 하려면 한참 걸리겠다. 저 친구는 지금부터 뭐 법사 그런 거로 키울 생각을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오부터 키우려면은 하루 종일 해야 돼. 안 그래도 노가다 심한 게임에 저기서 키울 순 없습니다. 그나마 초반부터 열심히 한 뭐 프리오닐, 가이 이런 애들도 막 300 이러는데 저건 택도 없어. 아 여기서 키운다고 사람들? 그렇구만. 그거 나쁘지 않네. 자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마법 횟수를 늘려서 마법 수준을 올립니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죠. 상레벨. 야 이렇게 마법 썼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러니까 노가다 심하지. 다이아몬드 실드 보스인 것 같고, 아까 그 용기사 말한 대지의 검 꿀꿀. 자 대지의 검 옵션 좀 봅시다. 윙소드에서 대지의 검 대지 종족에게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끼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한번. 저거야 라운드 웜. 저놈 물리치면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다고. 라운드 웜 보스네요. 일단은 이 녀석이 대지 속성이겠지? 아마도? 플레어 개찌렁이 에이스트 한번 평타. 플레어는 818. 다들 많이 컸네요. 금방 잡겠다. 저 뭐 킥해야 한 2000 정도 될 것 같으니까 2000에서 한 3000?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그 아까 샀던 도구템 그거나 한번 써볼까 하는데 어디 보자. 이름이 대지의 드럼.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아이고 저런 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죠. 따다다다다단 딴따단 3000길? 이런 데서 돈도 주네. 자 아이템 다섯 개를 다 먹긴 했네요.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구해? 그냥 우리만 나가? 그러네 우리만 나가네. 용사들 맞나 모르겠어요. 예? 아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태워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오. 이로 인해서 탑의 봉인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미시디아 탑 1층 좋습니다. 어디 보자. 상자 개수 24개 많기도 하다. 오케이. 에테르 그래도 인카운트를 끄니까 굉장히 쾌적하네요. 이래야 게임이지. 지팡이 지팡이 뭐야 여기도 또 장난치는 보물상자인데? 다 기본템들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제일 기본 무기 막 그런 것들. 저 방은 뭐 계단 없어 보이니까 비밀 통로인데 아니면 위에서 떨어지거나 위에서 뭐 함정을 밟거나. 근데 그렇다 치면 이제 나갈 길이 없어서 아마 비밀 통로일 것 같거든요? 여깄다. 흰 로브 이거는 그래도 좋아 보이네요. 로브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레일라도 버렸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검은 옷이 더 낫고. 아니 그 뱃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레일라는? 자 2층 각 층마다 뭐 테마가 다른 건가? 동료 막 버리네? 이래도 되는겨? 아마 레일라는 이제 자력으로 탈출했다. 뭐 전직 해적이니까 자력으로 그 안에 있는 뭐 나무배 그런 거를 타고 탈출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막 버리네. 좀 그러네. 여기가 진행 루트인 것 같으니까 아래부터
에, 가차 없어요. 세상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긴 하죠. 예, 중요하긴 한데. 화염의 활? 화염의 창? 화염이 맞네요. 여기는 화염 컨셉. 아, 고든. 그러게요. 예, 현명하네. 이런 파티는 일찌감치 나가야죠. 뭐야, 이런 것도 있어서? 에헤이. 괜히 돌아왔네. 역시나, 여전히 방들은 다 비었습니다. 방대 90%는 방 중에 이제 한 100개 중에 90개는 다 비어 있습니다. 빈 방. 아까 같은 그 상자 3개 있던 방. 그런 방은 진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꼴로 한 개 있습니다. 웬만해서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사람 놀리는지. 자, 일단 힐은 급하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만 하고. 자, 여기는 어디 보자. 상자 두 개, 세 개. 아래쪽에 길이 많은데 저기는 뭐 다른 데서 가는 것 같고. 오케이. 가운데 방은 아마 계단이겠죠? 어, 웬 NPC가? 일단 아이템부터. 그러니까 저 모션이, 아니 모션이 아니고 모델링이 그 적마도사 모델링이었죠? 플레임 아머? 떨어지지 못하네? 플레임 소드? 비비? 비비는 크림이죠. 예. 쯔장? 너는 누구니? 마도사? 잘도 여기까지 왔군. 허나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 한 더 나아갈 수 없다. 갑자기? 왜? 자, 이 친구한테는 그 오거 도끼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파이어 기가스. 블리자드 같은 걸 쓰는 게 맞겠죠? 아, 근데 칼질 해보자. 칼. 그리고 플레어가 이게 불이 아니고 무속성이기 때문에 플레어 한번 쓰고, 그리고 오거 도끼 한번 쓰고, 평타. 마도사 물리 그러네. 자, 확실히 가이의 오거 도끼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사실 진짜 마도사였네. 마도사의 체력 그대로인데 몸집만 바꾼 그런 거였네. 빰빠밤. 근데 지금 우리가 좋은 무기들을 딱딱 끼고 있긴 해요. 저 오거한테 특화되어 있는 뭐 데미지 3배 그런 무기를 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컨셉이 얼음이네요. 얼음. 근데 아까 그 아래에 있던 길은 나중에 내려가는 길이 있나? 어딘가 뭐 떨어지는 그런 장소 있나? 아, 이것도 데미지네. 뭐 쭉 미끄러지는 건가 싶었는데 그 포켓몬처럼 그냥 딜. 자, 이대로 올라갈 순 있지만 아까 아래층에서 못 본 방들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위층의 구조를 한번 보고 다시 내려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5층이고 다시 내려가는 길은 없거든요? 밑에 있던 그 네 가지 방들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길을 모르겠네. 아이스 브랜드. 일단 이 탑이 몇 층일진 모르겠으나 좀 높아 보이니까 나중에 텔레포를 쓴 다음에 초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